Georgie. Aren't you gonna say hello? Oh, come on, bucko. Don't you want a balloon? Hi, George. Aren't you gonna say hello? Do you want a balloon? Oh, I'm Pennywise the Dancing Clown. Oh, you want it, don't you, George? And there's cotton candy and rice and all sort of surprise down here. And balloons, too. All colors. And when you're down here with me, you float, too.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전설의 할로윈 캐릭터 페니와이즈 메이크업을 봤는데요. 이번에 개봉한 2017년 버전 말고 저는 1990년 개봉한 오리지널에 나온 캐릭터가 더 무서워 보여서 그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페니와이즈 분장, Let's begin! 자, 먼저 수분 보충을 마친 얼굴에 파우더로 눈썹 근처의 유분기를 제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스프리트 껌이라는 접착제로 눈썹을 쓱쓱 밀어붙일 건데요. 수염 같은 걸 붙이는 풀이기 때문에 톡톡톡이 아니고 쓱쓱쓱 밀어서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재님이 말이죠. 다음은 그 위에 한 번 더 파우더 처리를 해주고 가발을 쓸 거예요. 왜죠? 이 가발은 머리에 뽕을 넣기 위한 가발이에요. 보통 솜 같은 걸 붙이기도 하는데 솜이 준비가 안 돼서 가발에 후까시를 넣어준 뒤 입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명 대머리 가발이라고 하는 라텍스 고무를 쓸 건데요. 제 거는 가발 민두 위에 라텍스를 한겹한겹 발라가며 수제작한 고무입니다. 끝부분을 얇게 만들려 그랬죠. 다음은 파우더를 또 한 번 살짝 발라 땀을 제거해주고 분장 전용 프로세이드라는 접착제를 활용해 피부에 고무 가발을 붙일 거예요. 프로세이드나 스프리트 껌은 전용 접착제가 꼭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꼭 같이 사셔야 합니다. 아니면 안 지워져요. 모두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죠. 민두와 얼굴이 붙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붙여주고 주름지지 않게 해주세요. 목 뒤쪽은 가발이 가려줄 거니까 뭐 귀 밑에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민두를 얼굴에 꼼꼼하게 붙였는데요. 프로세이드가 마르기 전에 리퀴드 라텍스를 발라줄 거예요. 냄새가 정말 구린데요. 가장 쉽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경계면을 위주로 톡톡톡 쌓아주면서 발라줄게요. 마르고 얹고 마르고 얹고를 반복하면 좋겠죠? 눈에 들어가면 레알 할로윈 시각 멸종 사건 벌어질 거니까 눈은 절대 조심해주시고요. 다음은 페니와이즈의 조금은 썩은 듯한 피부결을 연출하기 위해 휴지를 붙여줄 거예요. 미용 티슈를 한 겹만 사용해 라텍스가 마르기 전 붙이고 바르고 붙이고 바르고 거의 건축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쌓아주면 됩니다. 질감이 생기면서 경계면도 더 자연스럽게 보이겠네요. 거의 정수리 부분까지 붙이고 드라이기로 바싹 말려주세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 올릴게요. 특수 분장용 화이트 파데 선택했는데요. 스펀지로 덜어서 바르기엔 면적도 너무 넓고 너무 얇게 발려서 스파츌라를 사용해 벽에다가 시멘트 바르듯 얇게 펴발라줄 거예요. 머리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얼굴만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얼굴에도 라텍스랑 휴지를 조금 더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파츌라로 파운데이션을 레알 풀 커버로 발려줍니다. 거의 시멘트 바르는 느낌이죠. 네. 마지막은 스펀지로 톡톡톡 두드려주고 파우더로 다시 한번 샤워를 한 뒤 이제 메이크업 들어가 볼까요? 어두운 그림자 색깔 섀도우를 사용해 페니와이즈의 아이홀과 관자놀이 컨투어링을 넣어줄게요. 아, 그 전에 눈썹부터 그리는 게 좋겠네요. 가장 내용물을 많이 남기면서 발리는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선택했어요. 이게 물감이었으면 더 그리기 편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눈썹이 완성되었으니 페니와이즈 아저씨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려서 음영을 넣어볼게요. 작은 브러쉬로 주름도 한올한올 그려가면서 무서운 느낌을 살려볼 거고요. 코를 끼우니 갑자기 닮아 보이는 느낌이? 네, 되게 섹시한 스모키 하셨더라고요. 완전 매트한 블랙 섀도우로 눈꺼풀 주변에 블랙 스모키를 넣어줄게요. 두 뺨엔 갈색으로 쉐딩과 블러셔를 넣어주고요. 예쁜 스마일 주름을 따라서 깊게 패인 음영도 넣어주면 완성! 아, 맞네, 투턱도 있죠. 네, 그대로 스마일 주름이 투턱으로 보이도록 쓱 이어줍니다. 아, 맞다, 우리 아저씨는 블루 아이섀도우도 좋아하세요. 눈두덩이 중앙에만 새파란 블루 섀도우를 올려줄게요. 약간 바다의 색깔, 너무나 청량한 느낌이죠? 다음은 입술입니다. 오일 컬러 팔레트의 레드를 진하게 올려볼 거예요. 얇고 긴 입술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 않게 그려주시고요. 블랙 컬러로 립 라인을 섹시하게 따서 매력적인 입술 연출해볼게요. 네, 다음은 이빨입니다. 파티 용품점에서 2,000원 주고 산 틀니를 껴볼 건데요. 최대 단점은 침이 아주 질질 흐른다는 거예요. 계속 마셔줘야 됩니다. 웃으면 웃을수록 엽기적이니까 자주 웃어주세요. 정수리 부분을 잘라서 특수 제작한 가발까지 풀로 딱 붙여주면 완성!
마지막에 눈 밑에 뾰족한 라인으로 특징이죠. 오일 페인트를 사용해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90년대 공포스타 페니와이즈 아저씨 코스프레 완성되었는데요. 이 메이크업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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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밤에 보면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Hey, let's go out!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